자, 내 채널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뭘 해드릴 거냐면, 자, 채널 맞춤설 재생 목록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재생 목록 눌러 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재생 목록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많아요. 그런데 이 재생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드냐? 채널 맞춤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채널 맞춤 설정으로 들어가서, 자, 채널 맞춤 설정으로 들어갔죠? 그런 다음에 쭉 보면, 네, 대시보드 콘텐츠 재생 목록 분석 이렇게 돼 있고, 재생 목록 이렇게 있습니다. 재생 목록. 재생 목록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저는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아, 나 새로운 재생 목록을 만들고 싶어. 그럼 오른쪽 상단 내 프로필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새 재생 목록이라고 돼 있습니다. 새 재생 목록. 네, 그럼 뭘로 만들어 볼까요? 네. 재생 목록 만들기. 그러면, 아니면, 뭐, 시간 여행,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왜냐면, 지금 이거 그대로 따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시간 여행. 이건 무슨 의미예요? 네. 자, 재생 목록, 제목을 달고요. 그다음 공개를 해놓고, 만들기 하면 끝나요. 그러면 여기 시간 여행이라는 재생 목록이 만들어졌잖아요. 나또 만들고 싶어. 새 재생 목록. 네. 루이맘. 루이맘. 자, 만들기. 그러면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만든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시간 여행이라는 재생 목록에서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여기 봐봐요. 요거 공유 옆에 보면은 동영상 추가 있어요. 동영상 추가. 그러면 동영상 추가를 눌러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동영상 검색. 네, 동영상 검색 있고, URL. 그 다음에 내 유튜브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 내 동영상에서 재생 목록을 만들 거니까 내 유튜브 동영상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올렸던 유튜브 동영상이 쭉 나오죠. 이 중에서 나는 이거랑 이거를 그냥 누르는 거예요, 그냥. 자, 컨트롤 하고 누르세요. 자, 컨트롤 하고 누르세요. 컨트롤 키 아시죠? 컨트롤 키. 자, 너무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자. 잠깐만요. 너무 많이 하면 또 시간이 걸릴 거니까. 자, 하나, 둘, 세 개만 넣어볼게요. 자, 하나, 둘, 세 개만 눌러놓고, 색깔이 바뀌었죠? 색깔이 바뀌었어요. 파란색 테두리가 생겼어요. 동영상 추가.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요? 시간 여행의 재생 목록에 내가 넣었던 예, 세 개의 영상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뒤로 해서 들어왔잖아요. 뒤로 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F5를 누르거나, 새로 고침. 제발. F5를 누르거나, 새 재생 목록이 생겼잖아요. 시간, 로이, 예? 추천 영상, 이렇게 새 재생 목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새로 고침을 항상 하셔야 돼. 새로 고침을 안 하셔서 왜 이러지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럼 시간 여행은 내가 시간이 여기에 목록에 들어갔는데 자, 채널 맞춤 설정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재생 목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루이맘엔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루이맘엔 또 어떻게 할까요? 그 시간 여행에는 오른쪽에 보면 동영상 개수 3개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일일이 다 재생 목록에 다 같이 넣어도 관계가 없어요. 네.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루이맘에도 한번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어떻게 알았어요? 네, 공유 옆에 보면, 자, 점점점 3개, 점점점, 점점점을 눌러볼게요. 그럼 동영상 추가. 네, 어디서? 내 유튜브에서. 근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거를 내가 모아놓고 싶어.
그럼 다른 사람 걸 내가 갖고 와도 되겠죠? URL을 갖고 와도 되고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 자, 내 동영상에서 넣겠습니다. 그럼 루이니까 루이만 따로 이렇게.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동영상 추가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내가 원하는 게 들어갔죠? 네, 이렇게 됐으면 이제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안 보여요. 요 밑에 제가 안 보이게 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부계정이라 제가 구독을 안한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하단에 네, 재생 목록을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루이맘이 들어와 있고 루이가 들어와 있고 시간여행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나 루이맘을 보고 싶어. 그러면은 루이맘을 다 보면은 이게 모두 재생이 되는 거죠. 이 영상에 대해서. 네, 버퍼가 생기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 배웠죠, 오늘? 잠깐만요. 요거 이제 저장 끝내고. 재생 목록 이제 아시겠죠?